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금요일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금요일부터 어제 11월 30일까지 공개된 김일성 주석의 1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의 1일 지령서인 노동신문과 기타 북한 언론 매체들이 보도물을 분석하고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의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은에게 소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어떤 물건인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둘째, 김정은이 소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반대 투표 연출 속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소위 다수합 담보 열두 바닥 파기 정책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소위 북한 평양 내부 소식, 김주의 샛별 여장군 선전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김정은에게 소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어떤 물건인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어제 11월 30일까지 수령족속만 수행 취재하는 본사 정치 보도반 기사를 일곱 차례 보도했는데, 그중 다섯 건이 소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관련 기사였습니다. 북한에서 한 주일에 본사 정치 보도반 기사가 일곱 번이나 게재된 뇌는 그 족속의 소위 해외 방문 열차 강행군이 아니면 거의 없는 일입니다. 김정은이 주간에 북한의 국가 항공 우주 기술 총국 평양 종합 관제소를 세 번은 직접 찾아가고 두 번은 불러서 보고받는 식으로 만리경 1호의 촬영 자료를 봤다고 하면서도 물증은 공개하지 않고 말선전만 냅다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김정은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관련 줄기찬 액션을 보면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하고 위험천만한 장난감 하나를 만들어 들고 세계 대전이나 일으킬 것처럼 뻐기고 자랑하는 얼간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없으면 주간 내내 저런 걸 위시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난 11월 29일에는 여정이까지 짤까닥 나서서 소위 만리경 1호로 대표되는 저들의 우주 개발권을 두고 마치도 미국이 흥정하러 든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기염을 토한 것입니다. 김일성 족속의 모든 통치 행위는 김일성 김정일 때도 오늘의 김정은 시대에도 실패한 국가 비전, 핵 보유 추구, 군사강국 추구입니다. 국가 비전이 초래한 파괴를 모면하기 위한 심히 형식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허세의 대결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의 소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반대 투표 연출 속내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은 중앙선거지도위원회 보도를 통해 지난 11월 26일에 진행된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도직할시 대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99.91%, 반대 0.09%이며 시 군의 대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99.8%, 반대 0.13%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들이 언제부터 0.00 단위까지 밝힐 정도로 투명했던 적이 있습니까? 웃기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김정은이 북한 주민사회에 관념화된 세습 지도자 딱지가 너무 싫어서 김일성, 김정일과 차별화된 21세기 새 지도자 감투를 너무 쓰고 싶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100% 찬성 투표와 차별화된 소위 반대 투표를 연출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역시 저런 쪼잔한 인성까지도 애비 김일성을 깊이 질투했던 김정일을 꼭
배 닮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김종가 노동당이 제시한 소위 다수하기 담보 열두 바닥 파기 정책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간 김종가 노동당은 노동신문을 통해 수차례나 전국의 모든 포전을 옥토로 만들자.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라면 그 근본은 지력 개선이다. 내년에 풍작위에 전체 민이 강심을 먹고 달라붙어서 토지 비옥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라고 선전하면서 옥토 만들기 대안으로 열두 바닥 파기 당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두 바닥 파기 대상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집짐승 우리 바닥 파기, 퇴적장 바닥 파기, 구들골 바닥 파기 등등 했는데 그 열두 바닥 파기에 분명 빈속한 바닥 파기, 아궁이 바닥 파기까지 들어가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창피한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열두 바닥 파기를 통해 난 흙들이 전국의 논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미량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농사가 얼마나 심각한 흉년이면 김일성, 김정일 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열두 바닥 파기를 내년도 풍작 정책으로 내놓고 전체 주민 사이에 강제하고 있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입니다. 소위 북한 평양 내부 소식이라는 김주의 샛별 여장군 선전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편 방송들에서 연예인 분석했던 김주애를 샛별 여장군으로 호칭, 더 나아가서 후계자설 포도를 접하고 그 출처를 매일 이잡듯이 훑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하나같이 평양의 한 소식통, 북한 당중앙위원회 내부 소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소식통들이 김정은이를 몇 번 죽였습니다. 물론 진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니 철저히 폐쇄된 체제인지라 북한 전역에서 주야 작동하고 있는 음향위 루머 기계들이 작동한 결과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겠는데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김일성 족속의 후계 문제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안 할 말로 김일성이 돼지기 전까지 북한의 백두 3대 장군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종숙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당군종 고위 기득권은 자기 사무실과 가정집에 그 세 화상이 벽걸이 초상화와 탁상용 원형 초상화를 소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퇴진 후 북한에서 백두 3대 장군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경희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북한의 당군종 고위 기득권은 자기 사무실과 가정집에 그 세 화상의 벽걸이 초상화와 탁상용 원용 초상화를 소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경희는 왕별이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밀이 전혀 새어나가지 않아서 이에 대해 지방 기득권과 주민 사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 김정은을 따라 나온 10살 남직이 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김일성 족속 신정주의 국가에서 응당 나올 법한 수사지만 대한민국의 권위 있는 언론들까지 나서서 도저히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주애 세습 후계자 수업까지 운운한 것은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 할 말로 김주애는 시집을 안 간답니까? 그러면 그 족보가 어떻게 꼬이겠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절대적으로 용서 안 하는 족속이 김일성 족속입니다. 이것으로서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